파월 의장의 발언보다 힘이 셌던 트럼프 트레이드.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코노미 클럽 대담 공개 연설에 나섰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추가 확신, 2% 목표치 달성 이전의 정책금리 변화 고민 등 이전의 기조를 거의 대부분 반복했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 관한 힌트가 없었다는 것마저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선은 다시 미국의 정치판으로 갑니다. 간밤 미 법원은 트럼프 후보의 국가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통령 후보로 오하이오의 JD 벤스 상원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올해 39세에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로 넷플릭스 힐빌리의 노래 속 주인공으로 이름을 알렸죠. 벤스 의원은 25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메러선 디지털 홀딩스가 18%,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5%, 코인베이스 11% 등 가상자산 관련주들, 거기에 트럼프 후보를 공개 지지한 머스크 CEO의 테슬라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 태양광, 전기차, 풍력, 중국 소비주는 피해주로 분류되며 일제 하락, 반도체 종목들도 트럼프 시나리오화의 무역 분쟁 이슈를 반영하면서 엔비디아 0.6%, 마이크론 2% 등 하락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이기를 대비하며 힘을 받는 쪽은 또 있습니다. 바로 탈중국. 애플이 인도 시장에서 올 3월까지 연간 80억 달러, 우리 돈 11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엔 연 6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33% 껑충 뛴 겁니다. 애플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과 판매를 다각화하기 위해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